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수능이 가까울수록 실무 오프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설 모의고사를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됩니다. 그냥 자신감만 없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실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팁. 오답 정리 먼저 하지 마세요. 그럼 뭐를 해요? 실수 패턴 분석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실무를 그냥 풀기만 하는 거예요. 실무를 풀고 채점하고 오답 확인하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절대 성적이 안 오릅니다. 아니, 모의고사가 다 그런 거잖아요. 풀고 채점하고 오답 확인하는 거, 말고, 아니, 할게더 뭐가 있어요? 생각하시죠? 그럼 뭐를 해야 되냐? 여러분, 핵심은 구체성에 있어요. 내가 왜 틀렸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도 나오게 됩니다. 사회탐구 문제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자료 해석이 안 되는 경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문제에서 가, 나를 줬어요. 가, 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사 실무 문제인데요. 나에 해당하는 인물의 정답이 바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틀린 친구의 질문을 보면 나에 해당하는 인물이 왜 카이사르가 안 되냐는 거죠. 이렇게 자료 해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념이 부족할 때 발생해요. 개념의 내용이 부실하면 자료를 분석할 때 오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친구는 개념 분석으로 다시 돌아가서 해당 부분을 공부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역사에서는 연표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이 연표가 덜 학습되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힌두교도를 델리 술탄 시대부터 볼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있는데, 이슬람 세력이 인도에 진출한 세기는 8세기거든요. 8세기라는 연표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친구는 다시 연표 특강으로 돌아가서 연표를 학습하면 되죠. 자, 여기서 알수 있는 점. 내 실수의 패턴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약점이에요.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스스로 할수 있어야지 온전하게 실무가 학습이 된 겁니다. 그럼 수능에서 1등급을 넘어서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은 뭐다? 구체성이다. 두 번째 팁. 수능이라는 생각으로 실무를 푸셔야 됩니다. 이 관련된 팁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풀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수능과 동일한 시간과 조건에서 풀어보라는 거죠. 수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그냥 바로 여러분들 답답하니까 답을 보기도 하고요. 또 이때 뭐 모의고사를 풀다가 화장실에 뭐 조금만 가고 싶어도 그냥 풀다가 그냥 다녀올 수가 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무를 푸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을 새롭게 공부하려고 푸는 게 아니에요. 실무를 푸는 이유는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가,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올바른가, 이런 실전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려고 푸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수능에서 진짜 처음 보는 압박스러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수능 전에 그런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미리 짜놓으셔야 되고요.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제로 내가 생각한 매뉴얼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압박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면 이게 진짜 실제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최소 1회차에서 2회차씩 풀면서 실전 감각을 극대화해야 하고요. 실감 배분 연습까지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팁은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의고사에 1위 1비하지 마세요. 실무는 실무일 뿐 수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능보다 대부분 고난도 문항으로 파이널을 문항을 출제를 해요. 그리고 아직 찍찍이들이 공부가 완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수로 인해 좌절하기보다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자, 이세 가지 팁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과는 모의고사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